다음은요? 다음은 인도네시아에서 네 우리님. 와 이름이 예쁘시네. 우리. 네, 안녕하세요. 한국말을 눈 감고 들은 거 한국 사람. 인도네시아의 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한데 왜 저는 저 방이에요. 왜요? 너무 좋은데. 네, 일단 오늘 오빠들이랑 영상으로 만나서 너무 기뻐서입니다. 저는 소음 있고 받아준다면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그 소원이 이 앨범에 오빠 솔로곡을 서로의 음악 스타일이랑 만들면 그리고 오빠의 봄날 아 진짜 최고이죠. 네. 조사곡들과 다른 곡들과 저의 봄에 또 스페셜 느낌이죠. 네, 아니면 트렌드 주문 바르는 거 그 조끼조끼 댄스처럼 촉촉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네. 이거 저 원하는 것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팬분들이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하는데 참 못 들려요. 와, 싶기도. 그 노래는 어떤 노래죠? 인틀러예요. 아, 그래. 그냥 밴캠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오빠. 그래서 민슬러는 이 앨범에 나와주세요. 네, 아무튼 10주년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 안녕. 어? 동생? 동생인가 봐. 아이 너무 해. 아 귀엽다. 아, 어,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 너무 잘하시는데. 네. 어 이번은 앨범에 오빠들 각자 뭐 솔로곡을 혹시 들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바우치 앨범에서도 지독하게랑. 네. 전 일루션. 일루션. 네, 네. 맞아. 한국식 이렇게 수록을 했었었고. 네. 저희 투어 콘서트에서도 이렇게 수록들을 네. 발표를 하긴 하는데.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이런 솔로곡을 만약에 싣게 된다 그럼 뭐 하고 싶은 어떤 또 음악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솔로보다는 그냥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커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같이는 뭐 당연히 하니까. 네. 아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변함없이 좀 밴드 음악을 좀 해보고 싶고. 잘 어울려요. 네. 지독하게 같은 게 난 참 잘 어울리더라. 그리고 뭐 계속 하고 있는 힙합 같은 것도 좀 더 해보고 싶고. 하고 모르겠지. 네. 은혁 씨는? 저는 뭐 아무래도 항상 이 솔로곡 하면 네. 퍼포먼스를 생각하면서 곡을 쓰다 보니까 네. 퍼포먼스에 어울리는 그런 컨셉추얼한 그런 곡들을 이제 해왔었는데 그런 생각은 변함은 없어요. 퍼포먼스가 가능한 곡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되게 새로운 느낌이었으면 좋겠긴 해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어쨌든 퍼포먼스라는 건 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보여드려야 네.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진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초기화처럼 트렌디한 춤을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것도 너무 좋죠. 뭐 이것도 사실 우리가 처음에 막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었던 게 아니라 네. 연습실에서 이제 우리 댄서가 네. 형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봤어요. 어. 그래 하면서 그냥 보여줬는데 너무 재밌어서 맞아요. 급하게 영상을 찍고 올려서 여러분도 같이 해주세요 했던 건데 반응이 너무 좋았었던 것처럼 네. 그런 이제 컨셉적인 노래라면 네. 얼마든지 또 만들 수 있고 네. 투어에서 이제 콘서트에서 할 수 있을 그리고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춤을 저희 또 은혁 씨가 또 네. 아이디어를 내서 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기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에 윈터 러브 음원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번 말씀을 사실 드렸는데 마음을 접으시라고. 이게 유튜브에도 없나요? 있잖아요 유튜브에. 근데 깨끗한 음질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군대 가기 전에 그걸 내고 가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 팬미팅에서만 했었나? 네, 팬미팅에서. 아 그게 그럼 직캠으로만 있는 거구나. 그렇지. 아. 직캠에서 그거를 녹음본인 거지. 아. 아 그리고 우리 일본 콘서트에서 했었고 맞아 그때 이제 또 라이브 버전이 있고 아니 저는 가끔 근데 이런 곡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 그래요? 응. 공연에 와야지만 들을 수 있는. 아 그러면 네.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님 네. 죄송합니다. 네.
미안해요. 인도네시아 콘서트 갔을 때 네. 그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좋은 노래 만들겠습니다. 그때 또 라이브로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오케이. 네, 11번째. 네. 오빠 안녕. 나 정훈이에요. 네. 댄서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요. 또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자, 우리 중국 엘프 나오셨는데 네. 네. 최근에 하고 있는 네이버 나우에서 하고 있는 데니쇼도 네. 우리가 이번에 이제 10주년이고 하다 보니까 네. 같이 뭘 하면 뭘 보여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조금 TV 예능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나 이런 예능 네. 뭐 콘텐츠들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회의를 좀 계속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리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이제 콘텐츠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정말 이번 달 뭐 다음 달 계속 정말 빡세게 촬영을 할 거라서 네. 여러분 많이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 X 세계관. 뭐예요 도대체? 이건 광야는 아니고요. 광야는 아니지 당연히. 이게 어떻게 광야? 아니 이게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이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지금? 이게 막. 들어보자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그 로마 숫자 십자라는 숫자가 있어요. 사실 막 갑자기 아무 의미 없이 했는데 하도 일이 커져가지고 최근에 급하게 만든. 아니 이거는 제가 한. 한 7, 8개월 전에 오케이. 자기 전에 제가 써놓은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로마 숫자 S가 이제 숫자 10으로 표기가 되잖아요. 또 그런 의미가 당연히 첫 번째로는 있고 10주년이니까 이번에 10주년이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X가 이 어떻게 보면 짝대기가 두 개잖아요 이렇게. 이게 은혁이랑 저예요. 저게 왜? 몰랐죠.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뭐냐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일자 일자잖아요. 서로 다른 짝대기가 이제 다른 삶을 살다가 서로 이제 한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여기야? 가운데? 네, 이게 가운데. 이게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X라는 게 결국은 또 다시 다른 데로 가네? 이제 나중에 이제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야죠. 고생했다. 바이바이 하고 이렇게? 네. 아 근데 그거까지는 이제 생각 안 했고 아 근데 좋다. 그래서 이게 서로가 이제 같은 길을 또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활동을 하면서도 생각하는 삶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X가 이제 제 길은 이렇게 가고 이제 은혁 길은 가는데 이 길 안에서는 우리가 중심 안에서는 있다 만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제가 담고 네, 뭔가를 계속해서 생각해내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앨범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사랑과 관심과 서포트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잘 된 것 같아. 뭐가요? 그럼 내 동그라미 세계관이랑도 어느 정도 잘 맞아. 맞는 것 같아. 동그라미 뭐 세계관 만들었어요? 봐봐요. 우리는 돌고 돌아서 결국 만난다라는 어떤 그런 그럼 세모도 이렇게 해서 같지만 결국에는 만난다는 어떤 그러니까 동해의 은혁 엘프 만난다는 거지. 됐어. 오케이. 난 동그라미. 아 너무 좋은데요? 오케이 세계관 이제 차차 완성이 돼가네요. 네. 요 연말까지 한번 제대로 완성을 한번 시켜보죠. 우리 만들어서 우리도 그 이수만 선생님 그 SM 컨퍼런스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컨퍼런스 영상 찍어가지고 네. 우리 세계관에 대해 설명하고 좋아. 사업 계획도 얘기하고 가자. 아, 알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데.